돌아보니까 아우 근데 지금은 좀 지나서 그런지 뭐 옛날 추억 그러니까 생각하면 추억이잖아 이제는 어떻게 보면 과거인데 어우 나 너무 힘들어 죽을 뻔했는데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간 거니까 이제는 마음이 괜찮아? 응, 이 얼굴 때문에 세상이 무너지고 이런 게 없어? 그때 다 너무 한꺼번에 힘들었잖아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지금은 편하네 마음이 약은 이제 많이 줄은 거네? 거의 뭐 이제 필요한 정도 이것도 없으면 약은 점점 줄여서 줄여야 된대 내가 그냥 한 번에 많이 끊어봤거든? 나 그 블랙리스트 있어 그 수면제 안 줘 아 진짜? 그 털어놓은 것 때문에? 어 두 번 그거 아... 수면제를 먹는데 저는 그게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줄 알았더니 아파가지고 통증 때문에 수면제를 매일 먹었었어 아유 세상에 여기는 아직 꺼져 있네 근데 보조개 갖고 괜찮아? 그냥 웃어봐봐 웃을 때 여기가 꺼지는데 근데 이게 그냥 보조개 같은데 이렇게 어때 불에 따라 가지고 조명에 따라 아 맞네 좀 달라 와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완전 양반된 거지 어떻게 보면 그리고 얼굴도 좋아졌네 나 앞머리 망했어 나 지금 근데 귀여워 오랜만에 성미 이건 애교 떠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넌 그래도 야, 아무리 그래도 엄마한테 좀 연락도 좀 하고 그러고 살아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그래 다 그런 거지 뭐 미안해가지고 연락 야. 근데 진짜 좋아졌다. 이쪽은 어때? 이쪽도 되게 많이 좋아졌는데 힌터 이거 꼬매님 턴은 어때? 그것도 많이 좋아졌는데 이건 지금 나의 약간 패션이라고 해야 될까? 이제 약간 뭔가 이거 안 하면 메이크업 다 안 한 것 같은 느낌 있잖아. 화장 다 하고 이렇게 볼터치 안 한 느낌? 어지럽다 야야. 니도 나이가 지금 마흔이 넘어갖고 그만 안 지시고. 나이가 지금 마흔이 넘어갖고 그만 안 지시고. 나이를 왜 이게. 시집 가야 되는데 이거 때문에 난 솔직히 걱정 제일 걱정한 게 시집 못 갈까 봐 테이프 생각... 난 형부 때문에 내가 시집 못 갈까 봐. 어떻게 형부보다 어린 사람 만나야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엄마 형부한테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남자를 구해봐봐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형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을 구한다는 게 아니고 형부한테 그런 건죽이 있는 사람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면 오케이 오케이 자기가 좀 알아봐봐 야 형부랑 나랑 청카마 둘이 뭐 세트인데 오늘 역시 뭔가 통하는 게 있어 오랜만에 성미가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 보니 너무 좋다 망했어 근데 엄마 나 하도 이게 이제 힘든 일이 많으니까 그냥 아우 내려놓으니까 마음이라도 편해 우리가 보면 그 동생이 엄청 밝아 보여요 이제는 다 털어냈나 그러니까요. 봐요 이랬어요. 지금 이제 길게 그 법정 싸움을 하다가 네. 저희가 그랬죠 그냥 대충 끝내자. 너가 이러다 네가 죽겠다. 합의하라고? 정말 살짝만 하고. 그냥 우리가 좀 손해보더라도 그냥 끝내고 네가 차라리 일을 하는 게 낫겠다. 잊을만 하면 법정 가야 되고 법정 가야 되니까 그게 스트레스는. 네, 그리고 그걸 진짜 힘들었어요. 성격은 안 바뀌어요. 그 원래 밝은 성격이 우울함을 뚫고 나온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